그러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아이고, 몇 번을 말해. 우리는 건물주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니까 억울한 사정쟁이는 곁에서 가자. 하지 마요, 하지 말 보셔. 그런 것치만도 여기 있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 참, 이 아가씨 참 딱하네. 아, 지금 당장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하지 마. 자, 이렇게 해. 거주장소로 주간다. 하지 마요. 하고 튀었어. 그 항소장한테 당했다고 경찰서로 달려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수로 찾아?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찾고 말겠습니다. 양국가 어리다고 없이 봤다. 그 고닥친다는 걸 반드시 알려주고 말겠습니다. 어젠 고마웠어. 많이 피곤했지? 음식장만 하느라 네가 고생했지. 아줌마가 다 해주셨는데 뭐. 가끔 그런 생각해. 아저씨, 아줌마, 그리고 너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지금보다 10배는 더 외로웠을 거야. 고마워. 어디가? 어, 스튜디오. 오늘 지면 광고 촬영했거든. 야, 나 늦었다. 아, 차 켜줄 테니까 내 차 타고 가. 오늘 바쁠 것 같아서 차 가지고 왔어. 다녀올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 수다 떨면서 킥킥대라고 회사에서 비싼 월급 주는 거야? 어떻게 근무 시간에 그딴 거래? 그것도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해서 매일 실수 연발이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순전히 접대 멘트지. 진심으로 미안하면 이렇게까지 형편을 쓸 순 없잖아. 넌 지져라. 난 듣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한 건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김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요즘 개인적인 일로 너무 바빠서요. 예, 예. 앉으십시오. 사장님. 예, 사장님. 자, 인사드려요. 30년 넘게 내 양복을 맞춰주신 분이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근데 누구신지? 다음 달에 나랑 결혼할 이 여사님이세요. 결혼이요? 아니, 난 됐다 그러는데도 자식놈이랑 며느리가 워낙 보채서 이거 망령 들었다고 이거 흉이나 보지 않을까 모르겠네, 이거. 아, 그럴 리가요. 효자 효부를 두셨습니다. 연미복도 맞출 수 있죠? 아, 그럼요. 물론이죠. 아버지 도시락 들고 오는 길이야? 한 숟가락도 안 드셨어요. 뭐 또 틀린 게 있는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셔. 아이고.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몰라. 눈초리에서 불꽃이 팍팍 튀고 말끝에 칼자루가 달린 게 열흘 견적 나왔어. 당신도 조심해. 아, 열흘이라. 몸부심을 좀 해드려야 되나? 몸이 허해져가지고 신경이 더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황 소장이 갈 만한 데랑 집주소야 그 가르쳐달라고 조르니까 알려주긴 하겠지만 그 쪽제비 같은 인간이 거기 있을 리가 없지. 가니까 너도 거기로 와. 밖에서 저녁밥 먹고 들어가자. 알았어. 손님 한도 초과인데요. 상 것도 없는데. 자, 이걸로 해주세요. 여보. 당신 여기는 웬일이야? 아, 참 멋대가리 없기는.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요. 말도 없이 불쑥불쑥 회사 떠나드는 거 하지 말랬지? 나 당신 회사 오는 거 1년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혀요. 오늘은 요 근처 볼일 보러 왔다가 당신하고 집에 같이 들어가려고. 아침에 윤정이가 내 차 갖고 나갔잖아요. 아니 근데 나 몰래 무슨 꿀단지를 숨겨놓으셨나? 왜 이러실까 정말? 꿀단지는 무슨... 사장님은 오늘 차 많이 드셔서 생수로 준비했어요. 비타민제와 함께 드세요. 고마워. 입 다물어. 먼지 들어가. 침 닦고. 이 사람이 왜 이래? 자기 마누라한테는 허구한 날 쥐어박는 소리만 하면서 젊은 비서한테는 아주 살살 녹네 녹아. 곱게 늙어 얘 추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사람을 잡나 잡길. 거울 보여줘? 당신